바람 겁나 있는데. 불은 날리는데 막 불이 꺼져버려. 바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모래까지만 나오네요. 모래. 우선 대피해야겠어. 전경이고 뭐고 도망가야 돼. 지금 공항입니다. 드디어 해외로 떠납니다. 해외. 지금 김포공항, 김포공항입니다. 김포공항. 해외 아니고. 제주도 가면 제주도. 제주도. 김포공항, 이건 김포공항? 여기 12시 비행인데 이제 슬슬 제주도로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Good morning.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드디어 도착. 드디어 제주도 도착했습니다. 도착. 와, 제주도 와서 이제 힐링하고 가려고요. 맛있는 많이 먹고 제주도 풍경도 많이 보고. 와, 제주도 처음 와봤네. 처음. 쿨미네 제주 브이로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돼? 5번 게이트. 5번 게이트? 네. 버스 타고 렌트카 주차장 가는 거. 렌트카? 아, 제주도가 뭐가 유명하죠? 제주 통돼지? 통돼지? 제주가 맛집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제주 풍경 한번 구경 해봐야겠습니다. 차 그랜저라는 거? 일반 자차로 렌트했는데 차 그 자차 보험료가 있네. 보험료가. 사고 났을 때 내 돈 50만원 내는 거는 6만원, 완전 내 돈 부담 없는 거는 12만원 정도 하네요. 보험료가. 하나의 정보. 그랜저 렌터카. 렌터카 받았습니다. 렌터카. 그랜저. 사이드 브레이크. 뭐 하시는데? 해조류? 이 충민정? 여기서 갈치조림 먹었거든요? 진짜 맛있네요. 갈치가 원래 비싸구나. 첫끼 스타트. 하여튼 제주 도착하자마자 이 첫끼를 여기서 먹고 나왔습니다. 아, 제주가 맛있는 맛집이 뭐가 있지? 처음 와가지고. 도깨비 도로가 뭐야? 그 도로가 눈으로는 경사가 있는데 뭘 굴리면은 그쪽으로 위로 막 굴러가. 신비의 도로라고. 도깨비 도로? 여기 신비의 도로 왔는데 오르막길인데 노면은 이게 내려온대요. 이해가 안 되네. 오르막길인데 올라가잖아. 오르막길인데 올라가. 여기가 오르막이잖아. 저쪽이 봐봐. 분명히 오르막길인데. 자, 놓겠습니다. 분명히 오르막길입니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가네. 지금 세방. 오르막길. 자, 분명 오르막길입니다. 거기에 오르막길이죠. 자, 이걸 올리겠습니다. 자, 오르막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네? 올라가네. 아,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올라가네?
올라가. 어 신기한데요? 여기 오르막길인데 다 굴러 올라가. 다 물건만 놓으면은 신기하다. 신비에 들어. 아 드디어 숙소를 잡았어요. 숙소. 여긴 서귀포 쪽에 있는 금호 리조트고요. 금호 리조트 리조트에 잡아가지고 이렇게 짐을 다 챙기고 이제 나왔습니다. 원래는 그 바다 뷰가 안 보이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바다 뷰 보이는 곳으로 좀 수정해서 방 이동을 했습니다. 상혁아. 상혁. 도너츠 먹을래? 저녁 안 먹어요? 던킨. 저녁은? 간식으로 먹어야지. 간식 따가지고? 응. 근데 배가 불러서 못 먹지 않나요? 아, 난 당 떨어져서 먹어야 돼. 당 떨어져서. 근데 여기는 서울에도 있잖아요, 던킨. 아, 당 떨어져서 먹어야 돼. 여기 많이 있네. 여섯 개 구매시 50%? 50%나요? 50%는 처음 봤다. 여섯 개 사면 50% 할인이네요? 네. 어, 여섯 개 사자. 가끔 이렇게 하나 먹어줘야 힘이 되는 거야. 당 보충. 어? 또 있어. 온돌빵, 온돌빵. 주머니 누구를 이렇죠. 아, 밤이라 바다 뷰가 안 보입니다. 나 밝을 때 보여드릴게요. 어때? 아, 저 찍고 있는 거야? 이제 어딜 가는 거야? 저기 천지연폭포 야경 보고. 천지연폭포? 어, 제주도 올레시장 가서 맛있는 거 쇼핑하고 오자. 천지연폭포. 바로 이제 절벽을 타고 떨어져서 폭포가 된 거지. 오, 사람이 요만해. 천지연 폭포에 도대체 천지연 폭포. 어, 진짜. 영상에서 안 잡히는데, 어, 진짜 멋있어요. 천지연 폭포. 어, 이제 천지연 폭포를 다 보고 다음 코스로. 어, 폭포 물이 엄청 세네요. 아까 그 폭포 사진 찍었는데, 사진 위에 사람이 한 명, 사람. 와, 귀신인가? 이거 당근 모자가 요즘 핫한가 봐요, 당근 모자. 요거. 다들 저거 쓰고 다니죠. 당근 모자 이쁘네. 올레시장이 왜 올레 이름이 올레지? 올레시장. 여기가 그 호두 아이스크림 유명하대? 호두? 호두 아이스크림? 올레지? 우산 아이스크림? 땅콩. 땅콩 아이스크림. 땅콩, 우도 아이스크림. 여기는 올레. 올레. 올레로 올레? 선생님. 어, 올레시장 사람 바글바글하네. 거의 회가 많죠. 회, 회. 대략 흑돼지국이다. 지금 흑돼지만 갔나? 흑돼지 사고 회 살라고 잔데. 그래서? 아니 뭐 꼬리 골라보세요. 특성입니다. 딱지가 없는 걸로 2만 원짜리 하실까요? 그거 보는 게 아니고. 유튜버님들 왜 안 오시나요?
드릴게요. 매운맛이요? 네. 젓가락은 편하게 직접 챙기시는데요. 와, 시장에서 많이 장을 봤습니다. 흑돼지 바베큐. 계란말이 어쩌고저쩌고 이것저것 많이 사서 숙소 들어가서 밥 먹으려고요. 우도 땅콩. 하여튼 다 바리바리 사가지고 이제 그 리조트 들어가서 다 바리바리 풀고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땅콩 맛이 나긴 하는데 그냥 그렇네요. 역시 블랙 초코가 잘 바닐라가 잘 나왔어. 바닐라. 흑돼지 라면 동맨. 새우라면. 이게 맛있을 것 같아. 줄 서 있던 거. 김치가 맛있어요. 흑돼지 라면. 김치가 맛있어요. 잘 만들었네. 육개장 사발면 맛인데?